인생에는 두 가지 투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거두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익을 추수하려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욕망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 근데 누가 성공할까요? 성공이 쉽진 않아요. 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은 욕망을 가지고 욕망이 욕망을 경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쟁이 붙는 것은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그 파이를 먹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감염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심각해지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는 것하고 내가 가는 것하고 같아.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들과 취미가 같고 먹고 싶은 게 같고 가고 싶은 게 같고 놀고 싶은 게 같고 얻고 싶은 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있나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욕망이 바이러스가 기생해서 그 숙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욕망하고 같아.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 욕망의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세상에서 이익을 내고 거두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적자 생존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다음 장애물이 또 있어요. 거기에 발생한 이익에 들러붙는 욕망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생기는 새로운 욕망은요,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졌던 욕망보다 훨씬 커요.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추수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욕망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 추수, 이익을 내가 갖지 않는 추수입니다. 성경적인 추수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익을 내지 않으려고 하루에 네 번 가서 품꾼을 인력시장에서 데려다가 품삯을 줍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문 닫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줘요. 그 사람은 이익을 낼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추수 방식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익을 얻기 위한 추수에는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경쟁이 없어요. 욕망의 바이러스가 끼지를 못해. 욕망이 있어야 바이러스가 들러붙는데 바이러스가 들러붙지 않아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이익을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막 모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를 안 해. 경제효과 면에서 이익 내기 위한 욕망의 추수보다 이 추수가 절대로 작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 사람들이 쪽박차지 않아. 열왕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이 얘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 복음과 말씀과 믿음 위에 살아간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자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팩트로 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공허한 설교인지 아니면 우리의 간증인지. 저는 한마음교회와 함께 이 간증을 써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소서. 마지막 생명의 진액까지 우리의 눈물까지 다 흐르게 하셔서 이 디아스포라의 땅을 새롭게 하는 미래의 정기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